하나님 말씀 욥기서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장 6절부터 구약성경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지 않겠나이까.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이 폐기하여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기 폭력을 행하며 악을 행하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에 있는데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듯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그러한 과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여 알곡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8월 마지막 주에서 9월 첫째 주간에 있는 그 주간은 특별 새벽 집회를 원래 했는데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뭐 특별 새벽 집회를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에 준하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회교에 관한 분야를 하게 될 텐데 이번 주간에는 회개하였던 인물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구약의 인물, 다음 주간에는 신약의 인물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천국 복음 오늘은 41번째 시간으로서 구원 얻는 회개란 무엇인가, 두 번째 어제 오후차에 회개란 무엇이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회개했던 사람들의 신뢰를 통하여 아 이렇게 회개를 하는구나,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회개를 하는구나 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욥의 회개인데요. 욥의 회개는 좀 많아서 내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그 살펴볼 그 인물들은 욥을 비롯하여서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아합왕, 므낫세왕, 니느웨 성 사람들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이번 주에 계속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욥의 회개. 욥은 구약 시대의 가운데에 가장 오래된 인물이라 할까요?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된 인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이렇게 오래된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가 회개했다는 것이 분명한 언급된 사람이라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욥이라는 인물은 다른 사람하고 달리 니느웨 성 사람도 살펴보겠지만 원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어떤 직계 언약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내려온 사람은 아니었어요. 언약을 믿고 따라왔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고 회개를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그런 인물로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욥을 살펴보는데요. 욥,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기서가 대단하잖아요. 욥기서처럼 신정론이라고 하죠. 신정론이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는데 인간이 어떤 그 우리의 약한 인간들이 이렇게 그 살아가는 모든 것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불의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다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신정론에 관한 이야기를 써놨다 이렇게 읽어진 욥기서인데요. 욥기서를 깊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 욥이라는 그 인물이 회개를 했던 중요한 인물의 하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욥은 천국 간 그런 인물이고요. 욥이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됐는데 이 욥은 왜 구원을 받게 됐는가 라는 것을 봤을 때 욥이 결국에 회개해서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답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 그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흠이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그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이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위로하라고 찾아왔지만 그 욥을 아주 그냥 극잖아요. 그죠? 네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할 리가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속을 긁어놓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얼마나 미웠겠어요. 나중에는 그 친구들이. 그런데 그 친구들과 욥을 하나님께서 비교를 하는데요. 뭐라고 비교를 하냐면 그냥 끝을 보세요. 끝을 보십시다. 욥기서 42장을 봅니다. 욥기서 42장 7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소발 빌다 소발이라는 이 세 사람이 욥의 한 말보다 더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욥이 더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자, 1장으로 넘어옵니다. 1장으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욥을 시험하도록 약간 이끄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어요. 예. 자,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겠어요? 사탄에게? 그처럼 정직하고 순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아주 없다. 사실이겠죠. 그런 그가 왜 회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우롭다 할 정도로 그의 어떤 그 행동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단에게 시험하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친구인데 무슨 회개할 게 있겠습니까? 그 욥의 회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얘기 안 합니다. 이쪽 중에는. 그런데
그래서 욥이 왜 회개했는가? 그리고 회개했던 증거들은 뭔가? 내일 살펴보고요. 욥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욥은 참 훌륭하다. 특히 이제 야고보서 나중에 보게 되면 욥의 인내를 드러나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잘 견딘 인물로서 욥의 인내에 관한 얘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와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닥쳐오면은 이 자기가 사도 바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경우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고난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사울과 사울이 바울이 된 이 바울의 이 그 고난은 그가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남겨둔 고난이잖아요. 육체 가실. 너무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한 것이 계시가 크기 때문에 자고할까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탄의 사자, 사자는 원래 천사입니다. 귀신인 거예요. 일부러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나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이런 것을 남겨뒀다. 그런 것은 없어요. 거의 다 뭐요? 죄 때문에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가서 병으로 입원합니까? 병으로 입원하는데 다 하나님 선한 뜻이 있대요.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일부러 사탄이 건드려보도록 유도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왜? 사단아, 너 내 종 욥을 주려해 보았니? 그런 사람 없다? 하나님, 그러니까 사단이 뭐요? 나한테 맡기만 줘. 맡기만 줘. 내가 그놈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울타리로 둘러가지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거지. 나한테 맡겨만 주세요. 내가 당장 입이 거품 불게 할 테니까. 사단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욥이 우리는 참 고귀한 인물, 참 인내를 해가지고 인내를 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순자님을 지켰던 인물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욥이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니까, 욥이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니까 욥을 회개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과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잘못한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뭐냐?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회개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회개치 않는 것은 내가 뭔 죄를 지었어? 그렇게 합니다. 빤빤합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어? 나는 힘이 없이도 살았어. 내 주먹을 믿어. 나같이 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막 그래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결국에 구원이라는 것도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구원의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지,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 아, 병원에 누워있는데 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회개하라고 지금 거기에 질병의 침상에 지금 누워놨는데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매우 사랑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니까 그로 하여금 회개시켜서 천국 데려가려고 사단에게 일부러 시험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하여 욥이 훌륭한 인물로만 이렇게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오늘은 거꾸로 제가 욥의 반대 측면을 얘기할 거예요. 욥이 몰랐던 것이 무엇인가? 욥은 알아야 됐었는데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뭐? 이것 때문에 결국 회개하는 거거든요. 욥이 몰랐던 게 있어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예전에 내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요. 네 가지. 네 가지를 욥은 몰랐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욥이 회개를 합니다. 이걸 깨닫고. 모든 것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결단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금 약 90%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신앙의 노선에 처음 들어가게 되지만 그 외적인 의로움에 의로운 옷을 주님이 입혀준다고 그랬다고. 의의 옷을 흰옷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죽는 것이 아니라 30년 50년 살아가는데 흰옷이 더럽혀진다고 말이죠. 추하고 더러운 옷이 되는데 그거 회개해서 깨끗이 빨아야 자기 옷을 세탁해야 결국에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으면서 자기는 의의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 믿었을 때는 의의 옷이겠죠. 깨끗한 옷이겠죠. 그러나 살다 보면 죄된 본성이 있고 악한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지어요? 하루도 12번 짓죠.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까지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욥은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그가 변호를 하는데 얼마나 나는 의롭다 해, 나는 의롭다. 나는 벌받을 이유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나를 아주 못 죽여서 안달이 난 것 같다. 이런 식이에요. 나중에 이 욥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자, 욥기서 33장을 열어볼까요? 나중에 입을 닫아요. 욥이 주둥아리를 닫습니다. 욥기 33장. 그 처음에는 욥께서 이제 집에서 오늘 읽어보세요. 엘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친구가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반드시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을 내리지 않아. 근데 결국에 못 이겨요. 내가 뭔 죄를 지었느냐 하면서 31장에 보면은요 자기의 행위를 다 얘기를 해요. 정말 훌륭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을 돕지 않는 적이 있는가?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내가 돌아보지 않은 적이 있던가? 다 시체까지 다 처리를 해주고 이 내 밑에 있는 종들을 함부로 내가 한 적이 있는가? 내가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가?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나중에는 젊은 친구가 오잖아요. 엘리우라는 친구가 와서 세 사람이 욥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와서 욥을 하는데 엘리우에 대해서는 주님 얘기 안 해요. 엘리우는 정확히 봅니다. 엘리우가 정확히 봐요. 그 엘리우의 우리 말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엘리우가 하는 말 가운데에 욥이 했던 말을 인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자, 33장 9절부터 12절인데요. 9절부터 12절. 그 욥이 한 말을 이 그 엘리우가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잘못됐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8절부터 보게 되면 그대는 엘리우가 하는 얘기예요. 욥에게.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한 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대의 말 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대가 말하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신의 원수같이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가 한다면 네가 얘기한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못해서 안달이 난 하나님처럼 나에게 왜 허물을 그렇게 찾느냐. 주님이 인정하신다니까요. 너에게는 허물이 없다 얘기해요 나중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하게 하는 것은 내가 이런 것을 통하여 나를 꼭 죽일 것처럼 왜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모질게 나를 대하느냐.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모질게 대하는데 다른 사람은 좀 좋게 대해주는데 나는 좀 모질게 대해주는데. 아니 회개할 게 있는 거예요. 감춰둔 게 있어요. 속에. 사울과 바울과 같은 경우는 수만 명 가운데 아니 수억 명 가운데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하는 인물이고 우리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틀린 말도 아닌데 나중에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욥이 몰랐던 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 몰랐던 게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인간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는 천사가 개입해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사가 사단이 관여하고 있다는 걸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단 한 번도 눈치를 못 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사단이 시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시험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사실은 영적인 세계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개입이 되는데 하나님만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적인 측면, 사단, 마귀, 귀신들도 개입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시대는 귀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입 안 한다 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구약시대는 사단, 이렇게 귀신들이 많지 않은 시대예요. 개인으로 떨어져서 있는 많지 않은 시대예요. 지금 사단이 하나님 보좌에 가서 회개하고 있잖아요. 떨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악한 자로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창세기 1장 2절에 이 천사들이 타락이 있어서 하늘에서 내어 쫓겨났다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도 정확히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남이 얘기한 거 그거 듣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단은 스가랴까지 다 나와요. 네. 그 여호수아를 고소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직전 어두금방에 떨어졌어요. 그때 모든 천사들과 함께 떨어져요. 이게 이 요한계시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누가 보면 10장에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인데 뭐 그 얘기는 하도 많이 했으니까 다른 건 참조하시면 되고. 자, 어쨌든 이 욥이 몰랐던 첫 번째 사실은 사단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까지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모질게 하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은 없으나 사단이 죄를 지어서 지금 욥은 죄를 지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를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러나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개입해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부치병이 걸렸다,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집에서 일찍 죽은 사람이 생긴다, 뭐 전부 다 귀신이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를 뭐 하나님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모질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장과 2장 읽어보면 사단이 시험하고 있어요. 네. 두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첫 번째 시험했는데 욥이 순전한 입술을 지켰습니다. 그의 소유물을 치락했잖아요. 그의 소유물 소와 양과 낙타와 그 다음에 뭐죠? 낙이 이 짐승들을 다 쳤어요. 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들을 쳤고요. 칠남 삼녀의 자식들도 다 죽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그의 소유물을 쳤는데도 주께서 나에게 이 땅에 나오게 할 때 맨살로 맨몸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벌거벗은 채 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신들 뭐라고 내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봐라 욥이 저렇지 않느냐 이렇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사단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그의 생명 목숨을 건들지 마라. 그랬더니 그의 몸을 치잖아요. 악성 종기가 나서 기압장으로 구더기에 툭툭 떨어지고 우리가 70인역을 보게 되면요 욥이 이 고통을 당한 나이가 70살. 그리고 몇 년을 이 고통 속에서 그 질병의 악성 종기로 고통받은 30년입니다. 30년. 1년이 아니에요.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30년이에요. 그래서 그가 70살에 그 고통을 당해서 30년을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 70인역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100살이 되어서 140년을 더 살고 240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욥이 이 그 이제 막 구덩이가 나가지고 막 치니까 자기 자식 다 죽고 다 죽었잖아요. 마누라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마누라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마누라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안 나와요. 그 사람이 떠나가지고 다른 여자를 취해서 나중에 개런 아픈 뭐 이렇게 세 명의 딸 예쁜 딸을 낳았다는데 그 본부인이 낳는지 아니면 본부인은 떠나가고 다시 결혼해서 둘째 부인이 낳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부인도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했는데 이것이 다 사단이 개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처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으나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딸에는 최고의 생각이 아 나는 내 생각은 오라 막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자기가 잘해서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울타리로 지키심으로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 행위가 잘 돼서 복을 받는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주께서 울타리로 욥을 보호하니까 욥이 저렇게 잘 된 거죠 라고 하는 말을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몰랐던 두 번째 사실은 자기가 잘나서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행한 대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받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요. 자기가 잘한 것으로 나는 의로워.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던, 아니,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다면 그의 아들 진즉 죽었습니다. 왜요? 그의 아들들 술 퍼먹었잖아요. 생일 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들이 이 생일 때 아들, 딸이 모여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해서 아침만 되면 번제 드려줬잖아요. 왜? 실수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수치 중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했을까란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식도 울타리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코로나도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욥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욥이 몰랐던 거예요.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욥이 몰랐던 게 네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실만 우리가 알아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지. 나중에요 입을 봉한다고 그래요. 제가 스스로 입을 봉한 어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막 합니다. 나중에 욥이 회개를 해요. 그래서 욥이 이 세상에 똑똑하고 자기 행위 의롭고 그런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이 그리 잘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면 지옥 가니까. 두 가지가 더 중요해요. 앞으로 나올 두 가지 죄가 더 몰랐던 게 더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그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사단에게 시험식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를 죄짓게 만들어서 결국에 하나님 회개를 시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와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 닥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추한 게 있구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걸 찾아야 돼. 그렇지. 아 병원에 입원했다고 바깥과 와라 신방하라 신방도 하나 이 목사가 그러면서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지 자기가 창피해서
목사님 오지 마세요. 날 회개해서 여기에서 나 병원 교회 가서 날마다 회개해서 빨리 나갈 테니까 목사님 신방 오지 마세요. 내 부끄러워서 어떻게 목사님께 신방을 하겠어. 이런 자세를 지녀야 돼. 목사님 가야 되겠지만 이런 자세를 지니면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아 너는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는구나. 내 피가 필요한 내 피가 너에게 공급되어 있는 사람이겠다. 그렇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일은 다 사단 귀신이 관여하고 있다. 이걸 잘 모른다 사람이지.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잘해서 지금 무슨 복을 받는 것처럼 천부당 만부당 우리는 잘난 거 없어. 하나님이 오늘도 울타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의 자녀까지도 지켜주셔서 이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시며 우리의 혹시 잘못이 없나 늘 돌아보아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보고 있고 모든 것에 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귀신들이 들러붙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귀신들이 들러붙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한 채 왜 나는 이렇게 모질게 하나님이 대하나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무엇이 우리를 회개해야 될 죄인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